강력한 산불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. 아픔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재민들의 추석맞이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우물 파기와 성경 나누기 그리고 임의용 봉사 등 다양한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태양광 전기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 선교사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. 서울 동작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그 행사 현장을 CTS 카메라가 담았습니다.